착시 효과를 이용한 오바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새 파일을 만들게요. 웹에 1280-1024 사이즈로 작업창을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눌러서 새창 만들어 주시고, L 원도구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를 5%로 카피해 줄게요. 원이 작은 게 하나 더 생겼죠? 블렌드 도구 사용해서 이 원과 원을 섞어주세요. 클릭, 클릭. 중간에 한 개의 원이 더 생겼는데,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의 중간 값을 스텝. 저는 15개로 바꿔볼게요. 중간에 15개의 선이 생깁니다. 근데 이 중간엔 이 선이요, 진짜 오브젝트가 아니라 지금 15개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브젝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한번 눌러주시고 모양 확장 한번더 Expand를 눌러서 진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세요. 자, 진짜 오브젝트가 됐고요. 하나씩 개별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개별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중심에 맞춰서 펜 도구로 여기가 딱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가 중심에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뷰에 스마트 가이드를 켜줄게요. 그럼 중심에 맞춰지면 자주색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클릭, 클릭. 직선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자, 이 선의 가운데를 P, 펜 도구로 클릭해서 A, 직접 선택 도구로 위로 이동. 곡선으로 만들어주려고요. Shift-C. 또는 컨버트 툴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바꿔주세요. V 셀렉션으로 전환. 자, 얘를요, 로테이트. 가운데를 알트 클릭. 가운데를 정확하게 찍으셔서 5도 각도로 복사합니다. 똑같은 모양을 반복할 거예요. 컨트롤 DDDD. 다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딱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옵션 패널이 있어요.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 디바이드를 눌러주시면 먼저 그려진 원에서 나중에 그린 곡선만큼 분해가 됩니다. 분해를 다 해주고 나면 얘 중에서 A,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다, 컨트롤 A 전부 다 선택하고 스로크 컬러를 일단 표시를 좀 할게요. A 직접 선택 도구로 검정색이 들어갈 부분을 교차로 잡아보려고요. 일단 이렇게 검정. 화면을 좀 확대해서 여기도 교차로 스포이드로 I 눌러서 아이드로퍼 툴 스포이드로 여기 찍을게요. 요 부분이 또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여기가 잘안 되거든요. A 직접 선택 도구로 네, 이렇게 I 눌러서 스포이드로 찍어주죠. 얘네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A 직접 선택 도구로 쉬프트 클릭 클릭. 선택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해주세요. 네, 컨트롤 G. 그룹 잡아서 V 셀렉션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 얘만 남겨주시고, 가운데 R. 로테이트 도구로 알트 클릭. 아까 얘를 5도 줬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주면 돼요. 10도로 카피. 컨트롤 D. 쭉 반복해 주시면 이런 격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이 모양을 컨트롤 A, 컨트롤 G 한꺼번에 그룹 잡아주시고, 원하는 크기로 배치해 주세요. Alt 드래그. 또 Alt 드래그.
눈 아프죠? 할때 드래그. 순서 바꿔주고 M 눌러서 사각형 도구로 오브젝트 크기 만하게 컨트롤 A, 컨트롤 7 클리핑 마스크로 정돈 5바트 모양의 착시 효과를 그려봤습니다.